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0장 전체를 다 합니다. 함께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왕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쿠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웩과 예라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샬롬.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에서 죽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은 인간의 본능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당신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박씨 가문이나 김씨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고향이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족보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논쟁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창세기 10장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을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업이 복을 받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28절과 29절을 보세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600살이 될 때에 홍수가 났고 3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950세를 살았습니다. 참으로 오래 살았죠. 그러나 950살을 살았다고 해도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찍 죽을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면 삶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아는 죽었고 세 자녀들은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7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이고 함에게 속한 계열의 사람은 30명입니다. 그리고 셈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26명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관영해지자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했습니다. 인류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겪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는 계속될 겁니다. 노아의 세 자녀는 흩어져서 종족을 번식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런 겁니다.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의 종족의 기원은 노아의 세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를 거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음란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두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정치와 경제적 짐승으로 세상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바벨론을 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사람들을 죽이고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전쟁, 크메르 전쟁만 보아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유럽만이 세계가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굶주림과 질병과 인권 탄압으로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주고 세계여행을 보낸다면서 주로 일본과 유럽만 다녀옵니다. 그러나 그곳만이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또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곳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노아와 세 자녀들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인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계 인구에 비례하면 기독교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없는 비참한 죽음과 절망의 세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구원의 가능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만큼 죄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야벳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왕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아멘. 여기에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야벳의 후예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라고 합니다. 고멜은 스키타족인 키메르족을 대표합니다. 마곡은 아르메니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고개 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대는 아시리아 동쪽과 카스피해 서남쪽에 있는 메대족의 사람이고 야완은 헬라족으로 소아시아와 이오니아족을 형성했습니다. 두발과 메섹은 본도와 아르메니아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북방의 군사국으로 존재했습니다. 디라스는 펠라스기족으로 해변에 정착한 족속입니다.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이 바로 야벳의 족속입니다. 두 번째 함의 족속입니다. 함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족속입니다. 유럽의 조상들은 야벳의 족속이고 중동과 남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함의 계열의 족속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지 않았던 사람이죠. 자녀는 부모의 수치를 감싸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녀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함의 자녀로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7절에는 구스의 자녀를, 13절에는 미스라임의 자녀를 소개하고 있으며 19절에는 가나안의 자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첫 아들 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자녀는 서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더가요 니므롯인데 특별히 니므롯을 고대의 영웅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고대에는 영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하다입니다. 고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함의 두 번째 아들인 미스라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소개합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야벳과 함의 조상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역사의 근간인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와 중동 문화를 만들었던 자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 족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을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웹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서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은호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자녀인 함과 야벳과 셈의 후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적은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자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낳은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바벨탑이었습니다. 11장을 보면 그들은 시날 땅으로 가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성을 계속 쌓다 보면
결국은 자신이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운명은 여기서부터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신할 땅을 거치면서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의 문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도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역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끝이 납니다. 죄는 끝이 어디까지일까요? 이 험악한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 아들 중에서 셈의 족보만을 기록합니다. 11장 10절 이후를 보면 셈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구원했고 잊지 않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계열의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어야 하고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바위에서 나오거나 알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고 족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인간 안에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되었습니다.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4명의 여자 중에 3명의 여자는 조금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라합은 기생이었고 두 번째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세 번째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였습니다. 네 번째 여자인 마리아는 순결하고 거룩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이런 여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방인도 오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오라, 기생도 오라, 거룩한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녀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사생아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의 후예에 대한 결론입니다. 또 20절을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후예에 대한 결론이죠. 그리고 31절을 보세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나님은 정치적 국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족과 언어 그룹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든 족속의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 없이 오늘날까지 유리방황하면서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모든 나라의 방언과 족속들이 세계 모든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될 것이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대축제가 인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까닭은 복이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